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또 가을비까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이번 주 VNS는 비수기였습니다. 여러분 SNS는 인생의 낭비가 아니에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이번 주 VNS 오픈!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코보 SNS에 올라온 현대캐피탈 신영석 선수의 사진입니다. 글 내용은 라떼맨에 가까웠지만 댓글은 달랐는데요. 바로 이게 블락이야!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신영석 선수와 정말 닮은 꼴인 허재 감독님의 유행어, 정말 사진과 어울리는 모습이죠. 두 번째 사진은 GS칼텍스 SNS에 올라온 한수지 선수의 사진입니다. 바로 비디오 판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광판을 보는 킥둥이들의 모습, 역시 맏언니가 제일 귀엽다 라는 글에 본인이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티 아니여 라고 댓글을 남겼는데요. 그래도 GS칼텍스의 최고 귀염둥이 같은 모습이죠. 세 번째는 나경복 선수의 사진입니다. 우리카드 SNS에 올라왔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영하 선수를 닮았어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바로 최근에 프리미어 12에서 맹활약을 펼친 이 두산베어스의 투수 이영하 선수와 정말 닮았죠. 두 선수 계속해서 앞으로의 활약 응원할게요. 다음은 저희 VNS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바로 이 우리카드 노재욱 선수인데요. 자신의 얼굴과 또 캐리커처가 들어간 사탕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이민규 선수가 댓글을 달았는데 바로 굉장하네 라고 짧지만 강한 멘트로 이렇게 댓글을 남겼네요. 알만하죠? 마지막 사진의 제목은 바로 라떼맨의 일탈입니다. 이 사진과 함께 비 올 땐 냉커피라고 이렇게 정말 올드한 멘트를 적었는데 요즘 사람인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럴 때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이렇게 남기면 됩니다. 라떼맨과 저도 이렇게 세대 공감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라떼맨을 한번 만나봐야겠죠? IBK 기업은행 2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